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동사로 문장짓기와 말하기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가해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뜻이 바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바꾸다, 고치다, 수정하다는 뜻으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해는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가 틀린 글자를 고치는 것을 좀 도와줘라. 자, 너가 뭘 하는 겁니까? 글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뭘 하는 겁니까? 틀린 글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까요? 너는 글을 도와서 틀린 글자를 좀 고쳐라. 그러니까는 너는 글을 돕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니 빵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고쳐라. 어떻게 말하죠? 가이가이.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사 중첩 맞죠? 그렇지만 오늘은 가이샤를 써보겠습니다. 가이샤. 그 다음에 틀린 글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추어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빵타 가이샤 추어츠. 한번 더. 니빵타 가이샤 추어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샤 같은 경우는 동사 중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사 중첩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자, 그럼 동사 중첩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이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AA 혹은 AEA 해서 가이가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이 뒤에다가 이샤를 넣어가지고 가이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중첩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가이 이샤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전에 보면은 HSK 6급 틀린 문장 짓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가이가이샤, 칸칸이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왜? 번역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가이샤 이런 뭐 무슨 말이 되죠? 좀좀 고쳐라, 꼿꼿 뭐 이런 식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좀 고쳤다 어떻게 말하죠? 가이가일러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가일러 가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는 잘못 고쳤어. 이 문제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쯔따오티. 그 다음에 너는 잘못 고쳤어. 자, 이 문제는 주어입니다. 너는 역시 주어죠. 왜? 은는 이가가 들어가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못 고쳤어. 이게 무슨 말이죠? 고치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다는 겁니까? 고친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가이 뚜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쩌다오티 니 메이가이 뚜이. 한 번 더. 쩌다오티 니 메이가이 뚜이.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메이가이 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결과보의 부정입니다. 결과보의 부정은 뭘 쓰는 겁니까? 메이를 쓰겠죠. 메이는 어디에 옵니까? 수로 앞에 옵니다. 가이가 수로니까는 수로 앞에 메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이 메이는 누구 수식합니까? 가이를 수식합니까? 뚜이를 수식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뚜이를 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를 했습니다. 고쳤어요. 그렇지만 메이 뚜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 고쳤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쩌다오티 니 메이가이 뚜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돼. 잘못이 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요, 추어, 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치면 된다. 어떻게 말합니까? 가일러지오하오 이렇게 말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추어우 가일러지오하오. 한번 더. 요추어우 가일러지오하오. 지난 제가 만들고 있는 뭐죠? 드라마 대사로 문장 짓기해 보시면 요 형태 고정 형식 수거가 나옵니다. 요거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말을 더듬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말을 더듬는 버릇. 바로 말을 더듬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코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말을 더듬는 버릇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코츠 더 마오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고치기 어렵다, 고치다, 가이 어렵다, 난 그러면
가이더 헌난 아닙니다. 이건 보시겠습니다. 헌난가이. 자, 읽어볼까요? 코치더 마오빙 헌난가이. 한번 더. 코치더 마오빙 헌난가이.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장도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오빙이죠. 수로는요? 가이. 그러면 헌난은 뭐죠? 사오입니다. 우리말을 보시면은, 우리말에서 보시면은 주어는 뭡니까? 버릇은. 맞죠? 수로는 뭡니까? 어렵답니다. 우리말은 저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어렵게 고친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다른 말이 되겠죠. 어렵게 고친다?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치다 마오빙 가이드 헌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고치다 마오빙 가이치라이 헌난. 한 번 더. 고치다 마오빙 가이치라이 헌난. 좋습니다. 왜 가이치라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버릇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고치지 못합니다. 맞죠? 가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치라이. 치라이가 뭡니까? 저것은 뭐죠? 복합 방향보를 치라이 같은 건 복합 방향보입니다. 복합 방향보를 쓰면은 무슨 방향을 나타냅니까? 그렇죠. 복합 방향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방향을 나타내요. 맞죠? 동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파생용법,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라는 동작을 시작해서 유지하는 거죠. 버릇은 그냥 바꾼다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고쳐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고쳐 더 마오빙 가이치라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은 고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흔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수라는 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긴 바지를 반바지로 고쳐라. 이런 문장들은 무조건 빠짬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 보겠습니다. 빠창쿠 가이청 뚜안쿠. 한 번 더. 빠창쿠 가이청 뚜안쿠. 왜 이런 문장들은 빠짜문을 써야 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수로가 뭡니까? 가입니다. 자, 뒤에 있는 청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결과보고입니다. 저런 것도 바로 뭡니까? 이 물질이 이 물질을 변했을 때입니다. 바로 창쿠가 뭘로 변했죠? 뚜안쿠로 변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빠짬을 써야 됩니다. 그럼 아, 전치사 구가 주어가 되면은 전치사 생략이 되지 않느냐? 생략이 됩니다. 생략해서 빠 생략해서 창쿠 가이청 뚜안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말을 보시면은 긴 바지를 반바지로 고쳐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말을 생략하게 되면은 긴 바지는 반바지로 고쳐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말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문장은 뭡니까? 너는 긴 바지를 반바지로 고쳐.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을 무조건 써야 되는 형태의 문장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빠메이웬 환청 런민비. 하나 더. 빠크런 송도 멍코우. 하나 더. 把作业交给老师. 이런 식의 세 가지 형태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빠짜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 물질이 이 물질로 변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달러가 뭘로 변했죠? 런민비로 바꿔졌죠. 환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청 됐습니다. 청 뭡니까? 물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뭔가가 변할 때는 빠짜문. 그 다음에 바크런 송다오멍코. 바로 뭡니까? 크런을 손님을 송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멍코까지 이동시키죠. 이렇게 이동시킬 때 역시 뭘 쓰는 겁니까? 빠짬을 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빠쪼예 짜오게 라오시. 이 형태는 바로 뭡니까? 이 물질. 바로 숙제라는 이 물질이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선생님에게로. 이럴 때도 역시 빠짬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바창쿠까이정단쿠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생활수준을개선하다.자,생개선하다.우린지난시간에배웠습니다.바로뭐였죠?改善쓰시면되겠죠?읽어보겠습니다.改善生活水平.한번더.改善生活水平.좋습니다.우리는지난시간에바로뭘배웠습니까?改良,改善,改進을배웠습니다.改良,뭡니까?뭘변화시키는거죠?그렇습니다.바로물질,사물을改라는동작을통해서더좋게변화시키는거죠.그래서개량하다가되는겁니다.그다음에改善,뭘개선하는겁니까?그렇습니다.바로생활을개선하는거예요.그다음에改進,바로뭡니까?업무,일들을어떻게하는겁니까?개진한다.바꿔서더좋게나아간다.이런식으로번역이되는겁니다.이해가십니까,여러분들?한번더읽어보겠습니다.改善生活水平.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업무방식을개진하다.읽어보겠습니다.改进工作方法.한번더.改进工作方法.좋습니다.이런식으로改进같은경우는바로뭡니까?일을바꿔가지고더좋게만들어나가는겁니다.외우셔야됩니다.한번더읽어볼까요?改进工作方法.좋습니다.이렇게改에대해서알아봤습니다.이번에는퀴즈풀면서다시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갑니다.자,읽어볼까요?넌그가틀린글자를고치는것을도와줘라.기억나시죠,여러분들?그렇습니다.읽어보겠습니다.니빵타가이샤초즈.한번더.니빵타가이샤초즈.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이문제는너는잘못고쳤어?어떻게말하죠?그렇습니다.읽어보겠습니다.저道题你没改对.한번더.저道题你没改对.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잘못이있으면고치면돼.어떻게말하죠?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요错误改了就好.한번더.요错误改了就好.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말을더듬는버릇은고치기어렵다.어떻게말합니까?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고치던毛病很难改.한번더.고치던毛病很难改.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긴바지를반바지로고쳤다.어떻게말하죠?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바창쿠改成短裤.한번더.바창쿠改成短裤.좋습니다.계속가겠습니다.생활수준을개선하다.어떻게말합니까?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改善生活水平.한번더.改善生活水平.좋습니다.마지막.업무방식을개진하다.그렇죠.좋습니다.改进工作方法.한번더.改进工作方法.좋습니다.이렇게오늘수업마치도록하겠습니다.저희영상이여러분들에게도움이되시면구독,좋아요,알람설정부탁드리겠습니다.수업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짜이젠.